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찬반이 팽팽합니다. 오늘 강원도 교육청이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반대 측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현장은 고성과 막말, 몸싸움까지 벌어져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내 아이라면 이럴까 하다가도 내 집 앞이라면 어떨까 싶은 일이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폐쇄한 부곡동 남호초등학교 터에 264억 원을 들여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교육청 방침은 꺼내놓지도 못했습니다. 시의 대표자는 왜 없냐? 이런 얘기. 안 좋은 거는 부곡동으로 주고 좋은 거는 나가도 가고. 반대 측은 예정지가 주거지역과 너무 가깝고 애초 강원도 교육청이 계획한 최적지도 아니라며 백지화를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예정지 주민 외엔 관계자가 아니라며 모두 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와 삼척 지역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300여 명 있고 일부는 강릉과 태백으로 2시간 넘게 통학해야 합니다. 뭐하러 갔냐 우리 보고. 뭐하러 갔냐 우리 보고. 내가 여기 다녀야 된다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물리적 충돌이었지만 도교육청은 무기력했고 경찰은 증거만 수집했으며 동해시는 방관했습니다. 동네 주민 사이에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장애학생 학부모는 설명회가 무산된 뒤 편견 없는 교육을 바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은 5분 뒤 철거됐습니다. 지오뉴스 김도환입니다.